안녕하세요. 멸치랑 콩이랑입니다. 지금 여기 남해는 4일째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올 봄에 여름을 접어들면서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. 장독대 놓고 바이솔과 화초를 놓고 이제 키우는 곳입니다. 이제 옐로우 엔젤도 많이 자라 내려왔습니다. 보세요. 많이 자랐죠. 퉁퉁마디 세더니 참 이렇게 덮어 나가는 게 더딥니다. 다른 것 같으면 벌써 덮었을 텐데 그래도 많이 덮었죠. 많이 내려왔습니다. 이 아이도 햇빛 두세 시간 드는 곳에 두었더니 우짜라는 것 같아서 이제 노지를 내놨습니다. 금화, 란타나 이제 꽃이 오기 시작합니다. 겨울에 실내에서 월동을 하고 밖에 내놨더니 한참 동안 꽃이 안 보이더니 이제 꽃이 나옵니다. 헬리오틀로프 허브. 얘가 그 노지에 심었다가 가을에 여기로 옮겨서 겨울에 그 실내에서 활동을 했는데 여기 한 송이가 자른 흔적 있죠. 한 송이가 겨울 내내 피었어요. 지금까지 그 송이에서 계속 이게 꽃줄기가 자라면서 계속 꽃이 피었습니다. 몇 달인지 모르겠어요. 그렇게 피는 건 너무 무거워 가지고 제가 잘랐습니다. 여기 애들이 꽃이 다 오고 있어요. 키워보니까 참 얘가 이쁜 아이입니다. 이렇게 이제 비 맞으라고 이렇게 이제 노지를 내보냈습니다. 이제 봉황잔 때는 비를 맞고 이제 늘어져 있습니다. 이 아이, 비댄서. 남부지방에도 노지 활동이 된다 하지만 추우면은 되게 작년에 추워서 활동이 안 됐거든요. 그 앞에는 되었어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애를 삽목을 했어요. 삽목을 내가 큰 판에다가 그냥 쭉쭉 꼽아서 이제 실내에 두고, 봄에 이제 내놨거든요. 내놨더니 자라서 이런 애들을 이제 노지로 이제 거의 다 보내고, 얘는 한번 제가, 이게 한번 열이 해로 한번 키워보자. 예쁜 수행으로, 손 봐주면서 키워보자 해서, 이렇게 이제 심어 놔 봤습니다. 뭐 며칠 안 됐습니다. 한 일주일. 이 아이는 이 옹기 단지는 항토로 구운 문어 단지입니다. 옛날에 플라스틱이 안 나왔을 때 문어 단지를 이제 이렇게 구워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이거 이제 제 손에 들어온 게 어떤 어부가 그물에 걸려 올라온 걸 제가 이제 주고 사가 왔죠. 네 개 사가 왔습니다.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땅에 노지에서 누워서 자란 그 안개 패랭입니다. 그래서 얘를 한번 여기 심어보자. 한번 얘도 나이를 한번 먹여보자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. 예뻐서 밖에 내놓았더니 비를 맞고 완전히 뭐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. 아, 예쁘게 핀 꽃들이 와인컵 지선이 꽃들이 완전히 다 뭐 기죽거리고 있습니다. 이 와인컵 지손이는 노지에 심으면 참 빨리 자라요. 노지에 심었다가 해서 지금 근상으로 올린 아이입니다. 이 근상으로 올리면 관리가 힘듭니다. 물을 매일 잊지 말고 줘야 됩니다. 얘가 하루 내가 물을 말렸어요. 그랬더니 시들해서 갈 것 같은 애를 저면으로 하루를 담궈 놨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팔팔하게 살아났죠. 이거 청아지선이 이 계속 줄기를 이제 잘라버립니다. 꽃 보고 줄기 잘라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속에서 이제 또 새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 애들은 목마가렛 작은 애들 상목도 하고 이제 꽃도 보고 하려고
샀습니다. 황호접, 저희 집에 이제 3년차 나는 아이입니다. 3년차 나는 아이인데, 저희 집 오고 나서 꽃을 가장 지금 많이 피었습니다. 외줄기로 왜소하게 자라다가 올 봄에 이런 애들 싹이 많이 나와가지고,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웁니다. 이걸 한번 이제 꽃 다 보고 나면 또 이제 한번 잘라봐야 되겠어요. 이거 분홍 꿀풀. 분홍 꿀풀. 이 제가 만든 화분에 이렇게 이제 한번 얘도 한번 이렇게 좀 왜소하게 영양제를 얹어보면서 왜소하게 나이를 한번 먹여보자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어봤고. 여기 있던 장미들은 대부분 찔레장미, 노지로 보내고, 얘들 또 이제 키우다가 이제 힘들면 노지로 보내야 되겠죠. 햇빛이 강하니까. 얘는 프린세스 아리. 꽃 저렇게 생겼습니다. 프린세스, 종등꿀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, 종등꿀이 아니고 프린세스 어아리 꽃입니다. 이 아이는 유리호프스를 사서 노지에 심었다가 가을에 화분에 옮기면서 전체적으로 다 옮기면 얘는 100% 못 살더라고요. 그래서 완전히 위를 한두뼘 정도 남겨놓고 완전히 위를 싹둑 자르고 실내에서 월동을 한 아이입니다. 그래서 봄에 이제 밖에 내놓았는데 정말 갈듯말듯 했거든요. 그러는데 이제 날이 완전히 풀리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새싹을 서서히 보여주더니 꽃을 많이 달았습니다. 유리호퍼스는 절대 노지에 심어서는 관리가 힘들고 그냥 화분에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얘도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린 아이입니다. 제 아틀란틴스인가 제하고는 저에게 선물로 온거 이렇게 심어놓고 적응 중입니다. 이제 적응을 다 했습니다. 다 했는데 일단 얘들 자리를 이제 잡아줘야 됩니다. 이거는 창출, 우리 약초 백출 창출하는 거. 그 애입니다. 이 국화도 아래를 다 이제 순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위에만 풍성하게 키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 문어단지입니다. 문어단지에 북바이치. 이 분홍색은 북바이치라 하고 붉은색은 붉은바이치라고 이름을 그렇게 하던데 닮았습니다. 북바이치나 붉은바이치나 꽃 색감만 조금 틀리지 닮았습니다. 이렇게 예쁩니다. 한 포트 사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. 꽃 예쁘게 볼 거라고 수행 잡아서 했던 고강나무. 이렇게 완전히 예쁜 꽃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. 담쟁이 넝쿨. 우리 뒤쪽에 화초 심는데 이게 계속 뻗어 들어와서 걷어서 몸속 앉히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한 지가 한달 가까이 됩니다. 이제 완전히 살았습니다. 이 아이도 프라피아.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심어놨더니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. 얘도 백리향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었더니 늦게 이렇게 꽃이 많이 피네요. 비가 얼마나 오는지 저희 집 뒤쪽에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냇물처럼 흐르는데 이렇게 많이 물이 내려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비 오는 날,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겠습니다.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는데, 꼭 관리 잘 하시고,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